국내 연구진이 금 나노 입자를 이용해서 몸속에 있는 세포를 다른 세포로 바꿀 수 있는 기술을 개발했습니다. 동국대 김종필 교수팀은 금 나노 입자 위에 피부 세포를 두고 전자기파를 쏘였습니다. 그랬더니 세포의 유전자 발현 패턴이 바뀌면서 피부 세포가 신경 세포로 바뀌는 것을 확인했습니다. 연구팀은 이 기술을 이용하면 세포를 채취하거나 이식하는 과정 없이 원하는 세포를 얻을 수 있어서 퇴행성 뇌신경 질환 치료에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.